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요벅택한 포테토칩 새로 나온 거 구매하던데 먹은 거 먹었거든요. 요거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. 처음 나온 게 이게 원조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. 그 뭐지? 마동석님이 배우님이 광고 많이 하시던데 제가 좀 먹어봤어요. 처음에 먹었을 때 냄새가 너무 강해가지고 몇대 아니고 피난 거예요. 손톱에. 왠지 모르겠지만 찍힌 것 같아요, 어디. 그러니까 피더라고요. 뗀줄 알았는데. 어쨌든 간에. 요거 처음에 봤을 때 냄새가 엄청 심해서 당황스러웠어요. 먹태깡 좀 드셔본 분들은 괜찮을 텐데, 처음 드신 분들은 어루 냄새? 강하게 나가지고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좀 얇은 것 같은데 먹으면 그렇게 얇지 않아. 한번 먹어보면요. 좀 먹어볼게요. 진짜 먹태 맛인데 요 그림에 있는 요 먹태 있죠? 딱이 맛이에요. 진짜 말린 먹태인데 과자에 쌉소름하고 진한 먹태 맛 감자 과자. 솔직히 추천을 안 하거든요. 마요네즈 맛좀 나고 맛있진 않아. 근데 양도 진짜 얼마 없어요. 별로 애반 것 같아. 근데 먹다 보면 중독되고 좀 괜찮아진다. 익숙한 사람은 괜찮을 것 같다. 그래서 저는 먹긴 먹는데 돈 주고 다시 사 먹을 것 같진 않아요. 비싼 것 같은데 전 받은 거라 잘 모르거든요. 그래도요. 전다 먹어 치울 거예요. 딱히 맛있진 않다는 게 결말입니다. 그냥 그래요. 먹다 보면 짠맛이 좀 나요. 많이 나요, 짠맛이. 그게 짠게 아니고 좀 많이 짜. 청양고추 맛도 좀 나고. 신기해. 파슬리 막 박혀있어. 짠. 먹다 보면 짜, 짜. 아. 저는 두 개, 2.4점 정도? 반 조금 안 되게. 왜 유행인지 모르겠어.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. 그럼 맛이 없다는 뜻이에요. 궁금하신 분은 드시고 맛있으면 계속 드셔보시고 당연한 거겠지만 별로 추천은 안 한다. 중간 조금만 되게 추천하면 억지로라도 맛있진 않아요. 그냥 일반 포카칩 드세요.